내 고양님 농협보험, 치아보험 손해율 때문에 감당 안 되겠어요. 맞아요. 감당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입을 하고 있고 연락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단언컨대 정말 가성비, 보장 내용 정말 갑오브 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N사 치아보험 정말 많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보장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은 보험료가 워낙 저렴하고 또한 지금 현재는 보철치료, 보존치료 각각 가입이 가능해요. 하지만 6월달 마음 아프게도 6월달부터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이 N사 치아보험이 보철치료만 못 느끼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보존치료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얘기한 거 이번 달에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요 보철치료 원하는 사람들은 이번 달 안에 가입을 하셔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상품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 보호망과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휘르르 뿅. 네,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보철, 보존치료비 5월 말까지만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다음 달 6월 2일이죠. 6월 1일은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다들 쉬니까 6월 2일 날은 아무래도 보장이 많이 축소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그림으로써 한 방에 해결을 할게요. 먼저 보철치료는 다들 아실 거예요.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보존치료는 대표적으로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 아말감, 글래스 아미노머, 아니면은 레진, 복합레진. 이런 부분들이 5월달에는 일단은 보철치료 같은 경우는 200만원 가입이 가능하지만 6월달부터는 200에서 150으로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50만원 내려가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물론 대단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치아보험 가입하고 보험 청구할 때 요 50만원이 아주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한 치아당 200에서 150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두 개 하면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세 개 정도면 일단은 150만원. 그러니까 5월달에 가입하면 150만원 이득인 거고 6월달에 가입하면 150만원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다섯 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이번 달에 가입하면 90일 이후에 무제한으로 보장이 되다 보니까 다섯 개 임플란트 했다. 그러면은 1000만원 보장이 되지만 다음 달 6월달에 가입하면 150만원 곱하기 5, 750만원 보장이 되다 보니까 250만원이 더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물론 보장이 축소된 만큼 보험료도 내려가겠죠. 하지만 우리 치아보험 가입하는 사람들 뭐 보험료 5천원 만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보험 금액이 많은 부분이 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 전에 미리 가입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그거와 연동이 되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보존치료죠. 보존치료도 지금 현재 50만원, 크라운 기준으로 50만원 보장이 되는데 다음 달 6월달부터는 어떻게 보장이 된다고요? 아무래도 많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내려간 내용들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크라운이 20만원 내려가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70세까지는 20만원 가입이 되지만 15만원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 전에 미리 가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